이번 지플립3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 디자인도 캬. 회장님도 좋으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갤럭시 탭 S7 FE에 뒤통수를 맞았지만 이번 지플립3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혹해서 메인폰으로 사용하던 S21 플러스에서 지플립3로 갈아타게 된 흑우 ITV입니다. 아, ITV라고 해서 넌왜딱 봐도 아저씨인데 소년이라고 우기냐 라는 분들도 계신데, 소년이라기보다는 IT가 보인다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구매한 지플립3를 일주일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쭉 나열해보겠습니다. 이번 플립3의 디자인은 역대급이라 해도 될 정도로 참 예쁘고, 기존 S20이나 S21보다는 가로폭이 좁아져서 한손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반면 화면 비율이 22대 9로 세로로 더 길쭉한 형태여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영상을 볼 때는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에 엄청난 레터박스가 생기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화면이 엄청나게 잘리니까요. 그래도 뭐 세로 모드로 영상을 시청할 때는 기존 스마트폰보다는 더 많은 양의 댓글을 볼 수도 있고, 화면 하단에 자판이 드러나더라도 기존보다는 더 많은 내용을 볼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었지만요. 결론적으로는 가로화면으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지플립3의 22대 9 화면 비율은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튼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쥐게 되면 무게중심 때문에 아랫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감싸는 형태로 스마트폰을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원 버튼의 위치가 조금 더 아래쪽에 왔어야 버튼을 자연스럽게 누를 수 있겠죠. 하지만 플립이라는 폼팩터의 특성상 반으로 접어야만 하고, 이 부분에는 힌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모두 위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버튼을 누르려면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조금 더 움직여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버튼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초음파 방식이 아닌 에어리어 지문 인식,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리고 조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눌림감은 나쁘지 않은데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가 큰 편이라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플립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위아래에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었는데요. 음질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 S21 플러스와 비교해도 음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다만 상단 스피커의 경우 스피커 구멍이 최상단 테두리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할때 귓구멍의 수화부를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대야 했고요. 베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 수화부의 위치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곳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나면 항상 느끼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플립이나 폴더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부착하지 못하게 권장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한 보호 필름이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전의 S20이나 S21의 기본 필름에 비해서는 기름때가 굉장히 잘 묻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두 제품에 비해서는 기본 필름의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해서 터치감은 개선되었지만, 생각보다 자주 화면을 닦아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네요. 이번 지플립3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단점 중 하나는 배터리일 것입니다. 3300mAh 용량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30분간 화면을 쭉 사용했을 때약 10% 이상의 배터리가 소모되었고요. 기존의 S21이 오전에 한번 충전하고 밤에 한번 정도 더 충전해주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지플립3의 경우에는 낮에 한번더 충전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60Hz 일반 화면 주사율로 설정을 변경해도 30분간 웹서핑을 했을 때 약 7%의 배터리가 소모되어서 획기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늘어나지는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충전 속도도 최대 15W까지만 지원해서 초고속 충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편이고요. 카메라는 말이죠. 망원 렌즈가 빠진 건 아쉽지만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광각과 광각 정도만 있어도 웬만한 사진 찍는 건 문제는 없으니까요. S21에 비해서 초점을 잡는 속도도 더 빠르고 포커싱과 아웃포커싱도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잘 잡히는 느낌입니다. 플레어나 고스트 현상이 아예 없진 않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도 야간 모드로 흔들림 없이 사진이 잘 찍히는 편이고, 셀카도 느낌이 좋습니다. 요래요래 요렇게 직각으로 딱 접었을 때 카메라 화면이 재빠르게 싹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효과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화면 전환이 뭔가 버벅이면 욕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빠릿빠릿하게 잘 전환되더라고요. 삼성 정품 케이스의 스트랩을 활용하면 비디오캠처럼 영상을 촬영해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덱스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점과 현 시점의 USB 2.0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없기 때문에 저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파일 옮기실 때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발열이 심하다고 알려진 스냅드래곤 888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상단부에 발열이 집중되는 점은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S21 플러스에 비해서는 정말 양반인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요. 물론 고성능의 게임을 할 때의 발열은 상당한 편이니 그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점들이 있지만 이 플립을 사지 말아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모든 걸 용서해주기도 하니까요. 이런저런 깜찍하고 귀여운 케이스로 커스텀해보는 맛도 있고, 예전의 폴더폰처럼 퍽퍽 닫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까요. 디스플레이의 기본적인 색감은 약간 누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색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S21 플러스보다 PPI도 더 높고 야외 시인성도 더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꽤 선명하고 배경 화면을 커스텀해보는 재미도 있으니 소소하게 꾸며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G플립3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용 형님이 만족스러워 하실 만하죠? 항상 S시리즈만 고집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플립으로 갈아타봤는데 앞으로는 플립, 더 나아가서는 폴더까지 이 접히는 스마트폰으로 정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플립 케이스나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플립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